남동구가 지역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남동구청과 지역단체, 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에 고소고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문화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구청의 인건비 지원도 끊어지면서 문화원장이 사비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남동구청이 사무실 등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문화원과 구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문화원 측은 남동구청 측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문제가 법률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장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구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그러면 1,000명의 회원과 300명의 수강생과 문화원 식구들이 전체가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구청 측은 문화원이 자생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문화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화원 측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남동구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선 원장 선출 과정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추석에 남동구가 철거한 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으로 번진 겁니다. 급기야 구청과 의회 사이의 통로를 막는가 하면 의회 운영비를 대거 삭감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어떠한 견제장치를 가동하더라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흘러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소한 것마저도 고발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소래포구 불법 어시장 조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과 구청과의 갈등도 고소고발로 번지면서 남동구를 둘러싼 고소고발은 5개 사건에 피고발인만 1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고 추가로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측도 있어서 지역 갈등이 자칫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